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EV3와 EV3 블루투스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블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투스 연결 블록입니다. 이 연결 블록은 목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켜짐, 꺼짐, 초기화, 지우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켜짐과 꺼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EV3의 블루투스를 킬 것인지 혹은 끌 것인지를 설정하는 블록입니다. 그리고 연결 초기화는 연결을 할 브릭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서로 EV3가 연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면은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와 통신 모드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EV3와 EV3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EV3에서 다른 기기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게 되는 블록입니다. 이 메시지 블록의 목록을 보시게 되면 보내기 혹은 수신, 비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내기는 말 그대로 첫 번째 EV3에서 두 번째 EV3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수신은 첫 번째 EV3에서 두 번째 EV3로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실 때는 텍스트, 숫자,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세 개의 조건을 맞게끔 보내기와 수신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록색으로 수신 브릭 이름이 있습니다. 이 수신 브릭은 수신을 하고자 하는 EV3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 내용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메시지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수신하는 브릭과 보내는 브릭의 제목이 똑같이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메시지를 받는 입장에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EV3 블루투스 연결입니다. 화면에는 EV3 두 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리트라고 하는 EV3가 되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EV3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EV3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개다 먼저 블루투스를 켜주시고요. 네, 두개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설정창에 블루투스라고 하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EV3는 두개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모두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등록을 하실 때는 이 블루투스 화면에서 맨 위에 보면은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이 연결하기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EV3에 등록이 되어져 있던 기기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EV3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 검색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이 EV3와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기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검색이 끝나게 되면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기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연결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똑같이 두 개 다 연결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있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이 패스워드를 똑같이 1234라고 해주시고 체크를 누르시고, 이제 두 번째에서도 똑같이 체크를 누르시고, 패스워드도 똑같이 1234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소리가 나게 되면은 이제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EV3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 상단에 블루투스 모양과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EV3를 블루투스 연결을 한 다음에 예시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 두 번째는 메시지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내는 프로그램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급에 있는 메시지 통신 블록을 가지고 오시고요. 수신하는 브릭 이름을 EV3. 여기서 수신하는 브릭 이름에선 대문자, 소문자를 모두 구분합니다.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구분을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메시지 제목은 그대로 냅두고 내용만 헬로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끝나기 때문에 여기선 앞에다가 대기 블록으로 브릭 버튼을 누를 경우 이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신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똑같이 메시지 블록을 가지고 오시고요. 여기서 보내기가 아닌 수신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신 텍스트로 하는 이유는 앞서 보내는 메시지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수신하는 애도 똑같이 텍스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유선으로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주시고 얘네들도 똑같이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기 때문에 루프로
메시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개다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EV3 각각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블루투스 연결을 할 경우에는 다시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선으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각각 EV3에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각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프로젝트 2번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1번으로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메시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화면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했던 것처럼 메시지 보내는 EV3의 가운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신하는 EV3에 Hello라고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EV3가 정상적으로 블루투스 통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블루투스 통신이나 혹은 메시지 블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